안녕하세요. 지난 북한 붕괴론 1부에서는 과연 북한이 붕괴 후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환영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 공감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 후 북한의 인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그게 뭘까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인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째, 6.25전쟁에 대한 지금 현재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언젠가 TV조선이 뉴스를 내보냈더라고요. 지금 우리 역사책에 6.25전쟁 얘기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권 바뀐 이후에 특히 더 심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6.25전쟁에 대한 교육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통일 후 북한이 붕괴된다 해도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같은 민족으로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 6.25전쟁 교육부터 가장 기본적인 역사 교육으로 뭐 중학교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북한의 6.25전쟁 교육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인류애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은 일요일을 거의 모르더라고요. 아, 그게 일요일이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왜 일요일을 강조했을까요? 그 일요일을 강조하면서 당시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일요일에는 평범한 인민들이 평범하게 쉬는 주말이었다. 비열하게도 미제 침략자들과 괴뢰도다는 이런 일요일날 침략전쟁을 시작했다.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바깥으로 생각해보세요. 야, 진짜 비열하다. 진짜 비열하고 나쁜 놈들이다. 무고한 인민들을 그렇게 학살한다고. 당시 교육받을 때 제 감정은 그랬습니다. 6.25전쟁에 대한 교육을 열 때 분명하게 교육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남침이나 북침이나 이러한 어려운 용어 말고 분명하게 북한이 일으킨 침략 전쟁인 거잖아요. 제가 그 6.25전쟁을 나중에 이해한 다음에야 보이더라고요. 군인 출신인 저도 한눈에 봐도 남조선이 정말로 북한이 교육한 대로 남한이 먼저 6.25전쟁을 침략을 했다면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함락돼야 되는 건 평양이지 왜 서울이 함락되냐고. 저는 첫째 그 문제를 먼저 봤습니다. 당시 한국의 군사 무력이 전쟁을 일으킬 수준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한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냐. 당시의 군사력을 이렇게 비교한 영상들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학생들뿐 아니라 지금 대학생들도 이 부분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6.25전쟁 교육에 대한 지금 새 세대들의 교육을 바로 주는 거라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6.25전쟁에 관련해서 북한 주민들을 가장 설득하기 좋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6.25전쟁 자료 교육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6.25전쟁에 대해서 한국 와서 하나원 선생님들 말을 제게 안 들어왔던 이유가 당신들과 나는 당사자지 않냐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3자인 중국과 러시아의 자료가 왜 중요하냐. 북한이 항상 교육하는 것이 중국과 소련은 조선인민을 위해 피 흘려 함께 싸운 우리의 형제다 라고 교육을 해놓고 그들의 동상과 역사적 자료를 함께 놓고 6.25전쟁과 함께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을 뭐라고 비교하냐면 북한에서는 독재인 미제 침략자들이 권력과 힘에 굴복한 나라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논리를 뒤집어 엎자면 그에 대한 반대 논리도 우리는 함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6.25전쟁의 진실이 지금 새 세대들에 어떻게 교육되는가에 따라서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이념의 문제 논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정당함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 사례를 잘 보십시오. 그 기회가 역전으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교육만 받고 자란 사람들이 그 배신감이 더 크다는 거죠. 믿은 것만큼 배신감이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세대 공감, 남북한 문제가 같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봤냐면요. 지금의 한국의 560 세대들이 보수층이 상당히 많듯이 북한도 그 세대가 충성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유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의 560 세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북한의 560 세대가
충성분자가 많듯이 중요기관들 아직 일하는 60대 정년 퇴직하기 전에 오랜 경험자, 북한 사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잘 아는 이러한 경험자들이 말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통일 후에 만약 북한이 붕괴됐을 때 다음 40대 같은 경우에는 북한 사회 권한의 행군이 들어서기 전에 교육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충성심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직 있다는 거죠. 이 세대들이 최소한 교육이 북한이 교육했던 충성 교육은 기본적으로 받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40대가. 30대부터가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의 30대, 20대는 권한의 행군 세대에 그 권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나면서 교육 체제가 무너졌어요. 교직자들이 배급 식량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교직자들부터가 아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학교들이 뭐 5개 학급이었던 걸 2개 학급으로 줄이고 뭐 나오지 않아도 나온 걸로 체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에 고졸 졸업생하고 지금 탈북하는 고졸 졸업생들이 교육의 상태가 확실히 다른 거를 저는 그 탈북 인권 활동 심층 면담이라던가 설문조사라던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많이 알게 됐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30대, 20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권한의 행군에 태어나거나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들로서 권한의 행군 교육 체제가 붕괴된 영향을 받아 쉽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통일 후에 이런 세대 변화도 맞는 우리가 세대별 이념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이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 세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6.25 전쟁에 대한 교육 필수적으로 잘 진행해야 된다. 둘째, 6.25 전쟁을 교육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논리적으로 사상 입장에서만 교육하지 말고 제3자인 중국과 러시아의 자료들을 잘 교육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짜 교육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북한의 세대 변화, 공감 세대가 다르다는 이 세대별의 층을 잘 분류해서 그들에게 교육해야 된다. 통일 후 북한의 인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없으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 못했던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사태처럼 몰려오겠습니다. 다음 북한 붕괴론 3부에서는 북한판 IS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